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주택 특례 신청을 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낼 수 있는데요. 단독으로 납부하는 것과 공동으로 납부하는 것, 어떤 선택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을지, 비교를 위한 종부세 모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공동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과 단독으로 납부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한다면 그 말은 곧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납부하겠다라는 걸 선택했다면 이때 납세 의무자,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를 말하는 거죠. 이 납세 의무자는 원칙은 부부 중 지분이 큰 쪽입니다. 그런데 지분이 같다면 보통은 5대5 이렇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는 둘 중 누가 낼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은 11억입니다. 이게 9억이었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1억으로 공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 가격에서 11억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종부세, 그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가 있는데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합산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산된 산출 세액에서 최대 80%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납부하는 걸 선택했다라면 제가 표현은 선택했다라고 했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동 납부가 됩니다. 이때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부부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공제 금액은 각각 6억,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납부할 때보다 공제 금액이 더 많죠. 대신에 세액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납부하는 게 이득인지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종부세를 단독으로 납부할 것이냐, 공동으로 납부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같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단독명의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죠. 때문에 단독명의 1주택자분들은 조금 불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역시나 공동명의로, 물론 다주택자인 경우는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앞서 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부세를 단독으로 납부하겠다라는 걸 선택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세액 공제에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요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먼저 고령자 공제를 보시면 60세 이상부터 적용이 되고요. 연령에 따라서 20%, 30%, 최대 40%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장기 보유 공제를 보면 5년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데 보유 기간에 따라서 20%, 40%, 최대 50%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제 한도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더해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9월 5일 날 한국경제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자료는 국세청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부세를 공동으로 납부하는 것과 단독으로 납부하는 것, 실질적인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낸 표입니다. 먼저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때 납세 의무자가 둘 중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납세 의무자 그 조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보유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종부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세부담 상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이 11억일 때는 종부세가 과세가 되지 않죠.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이 11억이니까. 그리고 공시가격이 12억일 때는 이때 공동으로 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종부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억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그런데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약 16만 4,160원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2억은 역시 공동으로 납부를 선택해야 좋다라는 거고요. 이제 12억을 초과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얘기가 공시가격이 12억 5천만 원일 때 공동 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약 15만 5,670원인데 단독 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24만 6,240원. 이때에도 단독 납부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이 13억일 때 이때는 좀 근소한 차이가 나요. 공동으로 납부하게 되면 약 31만 7,730원인데 단독 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32만 8,320원 조금 더 내네요.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이 13억 5천만 원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판도가 달라집니다. 공동으로 납부하게 되면 약 48만 5,018원인데 단독으로 납부하게 되면 41만 400원 더 적어지죠. 그리고 공시가격이 14억일 때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공동으로 납부할 때는 65만 6,640원, 단독으로 납부하게 되면 49만 2,480원, 이렇게 세금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단독으로 납부하는 것과 공동으로 납부하는 것, 어떤 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지 모의 계산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납세 의무자의 요건이 만 60세 이상이고 만 60세이고 그리고 보유기간이 10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많다는 거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유기간이 몇 년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반드시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반드시 모의 계산을 해보고 단독으로 신고할지 아니면 공동으로 신고할지를 잘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종부세 과세 일정인데 매년 6월 1일 날 과세 대상이 확정이 되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1주택 특례 신청을 받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세금을 내겠다라는 그 신청을 받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기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종부세 합산배제를 해달라라는 합산배제 신고도 받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12월 달에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종부세를 1주택 특례, 그러니까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세금을 납부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공동으로 납부할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종부세를 공동으로 납부하는 게 좋은지 단독으로 납부하는 게 좋은지 미리 종부세를 계산해 보고 결정하시라
라고 했는데 과연 그 비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세금 모의 계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정말 쉽게 비교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종부세 계산할 때 그 재산세 공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금 모의 계산에 나와 있는 그 재산세 공제는 종부세 과세 표준을 가지고 한 거다 보니까 실제 재산세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재산세라는 게 지방세다 보니까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또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종부세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공시가격이 비싼 주택일수록 그리고 해당 주택을 가지고 있는 납세 의무자가 고령자이시고 그리고 보유기간이 길다면 공동으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단독으로 납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건 매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종부세를 모의 계산해 본 다음에 공동으로 납부하는 게 세금을 덜 내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납부하는 게 세금을 덜 내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모의 계산을 통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가 종부세를 단독으로 납부하는 것과 공동으로 납부하는 것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 계산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홈택스 메인 화면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 세금 모의 계산을 통해서 쭉 과정을 밟아오시면 이렇게 계산표가 실제로 나옵니다.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점은 단독으로 납부할 때 나오는 세금 그리고 공동으로 납부할 때 나오는 세금 이 두 가지를 직접 비교할 수 있게끔 같이 한 화면에 보여준다는 거죠. 너무나 잘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세금 모의 계산을 통해서 세금 비교해 보시고 단독으로 종부세를 납부할지 아니면 공동으로 종부세 납부할지를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가 종부세를 단독으로 납부할 것인가 공동으로 납부할 것인가 선택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 있는 질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이긴 한데 토지와 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도 단독 명의자처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이 부속 토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면 1주택 특례 신청으로 단독 명의자처럼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니까. 두 번째 질문은 부부 공동 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에도 단독 명의자처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이때는 부부 가운데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그 주택에서 둘 중 종부세를 누가 낼 것인가 결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납세 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1주택 특례 신청으로 단독 명의자처럼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1주택 특례 신청으로 단독 명의자처럼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법령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여러분은 질문과 답 이 두 가지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가 종부세를 단독으로 납부하는 것과 공동으로 납부하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종부세 모의 계산은 변수가 많습니다. 재산세 공제라든지 세부담 상한, 연령, 보유기간까지 이렇게 개인마다 차이가 크니까 1주택 특례 신청을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